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민간 기업 위주로 설계된 탓에 전라북도가 실효성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 위주의 정책이 불가피하고 대부분 정부가 설계한 뒤 지방 정부가 공모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전북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무엇보다 균형 잡힌 공모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서 전라북도가 신청한 13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전북은 국비 337억 원을 확보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합화 대상 시설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노인 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등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의 청년 관련 조례의 대부분이 일자리 분야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 생활 안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른 지역의 조례들과 달리 도내 청년 조례 3건 가운데 2건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만큼 청년 문제 전반을 고려한 조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일부 지역이 전북 혁신도시의 지방세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년간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거둬들인 지방세는 1,900억 원대인 반면 이들이 주변 지자체 몫으로 적립해둔 성과공유기금은 35억 원으로 2%에 불과했습니다. 올 연말로 예정됐던 첫 기금 배분일조차 5년 뒤로 미루어지면서 혁신도시 개발 성과를 도내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겠다던 약속을 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요즘 렌터카를 장기간 빌려 쓰는 분들이 많죠. 대기업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추가로 임차 계약이 이루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홈쇼핑 방송을 보고 대기업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석 대를 4년간 빌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뒤인 11월 말 계약된 렌터카가 한 대 더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계약이었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앞서 석 대를 계약하면서 인감도장 등 계약에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를 모두 영업사원에 맡겼는데 영업사원이 마음대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서류도 이제 그분에게 다 맡겼고요. 인감도장, 그다음에 휴대폰, 이걸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또 그분이 바쁘니까 본인이 해주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믿고 맡겼죠. 놀란 A씨가 바로 영업사원에게 항의하자 영업사원은 다달이 내는 임차료를 되돌려주는 동시에 곧 해결하겠다며 양해를 구했고 이를 들어줬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죄송하다. 바로 이관을 해가겠다. 시간을 좀 다오. 반품 난 차인데 자기에게 좀 이관을 해주라겠다. 회사 측에서, 지사 측에서.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A씨는 본 적도 없고 타지도 않은 렌터카 임차료로 지난해 12월부터 800만 원을 넘게 냈습니다. 반면 영업사원이 A씨에게 되돌려준 돈은 올해 5월까지 430만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지난 6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속도 위반 범칙금 고지서에 밀린 임차료를 내라는 통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영업사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지난 4월 그만둔 상황. 렌터카 업체는 영업사원은 개인 사업자로 협력 관계였다면서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A씨가 위약금 등 860만 원을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와 영업 파트너 간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필요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겠으며 업체 측의 해명에도 이해하기 힘든 계약 과정은 또 있습니다. A씨 명의의 렌터카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B씨가 중도에 넘긴 건데 B씨가 제공한 계약이관 신청서에 나온 인수자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히 양도가 잘 돼서 양도 받으신 분이 차를 잘 끌고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이거는 문제가 제대로 잡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재진은 해당 영업사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A씨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봄에도 개학이 늦어지면서 그랬습니다만 학교에 급식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의 한숨소리가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친환경으로 재배한 양파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적지 않은 물량의 양파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지난 6월에 수확한 것인데 급식 물량이 줄면서 납품을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농산물들이 수확해서 정말 좋은 식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버려지는 현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런 처절함 같은 게 있죠. 역시 학교에 급식 농산물을 대는 이웅희 씨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이어서 일반 시장으로 판로를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의 상인들이 이쁘고 저장성 좋은 것만 선택하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는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밀립니다. 익산의 학교에서는 급식 재료의 80%를 이 지역 친환경 농산물로 쓰고 있는데 2학기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납품 물량이 40%가량 줄었습니다. 익산뿐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부에서는 봄에 했던 것처럼 남은 급식 예산으로 농산물을 가정에 공급하는 꾸러미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정읍 씨가 토종어류 보전을 위해 치어 3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임실군이 행정기관과 체육센터, 도서관 등이 결합된 행복누리원을 오수면에 건립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읍 씨가 사라져가는 토산 어종 보존을 위해 지방하천과 소류지 네 곳에 붕어와 동작에 치어 3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로 정읍 씨는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종자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붕어와 동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자의 치어를 방류하여 공유수면 내의 어족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임실군이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행복누리원은 오수면사무소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행정기관과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행복누리원이 건립되면 노후된 오수면사무소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문화, 독서, 체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이 청소년 수련관 부지 내에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을 조성합니다. 순창군은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아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연말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현존하는 판소리 6바탕을 집대성한 고창 출신 신재효 선생의 사설본 전체가 10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인 청계본 소장자 박종욱 씨가 고창군의 청계본을 기탁함에 따라 앞으로 신재효 선생 판소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과 관련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자산운용에서 연금제도 운영까지의 문제점을 찾아낸 뒤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1,07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6%는 추석 명절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판매 부진이 87%, 판매대금 회수 지연 30%, 인건비 상승 23%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추석 상여금 지급 예정 업체는 47%로 지난해보다 8.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색과 조명을 입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검은색 계통의 태양광 패널이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육상 태양광 용지 3.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태양광 패널에 여러 색상을 입혀 테마 정원으로 꾸미고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의 관광 자원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상 태양광 단지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가명 복원 기념식이 다음 달 7일에 열립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전라가명 복원 사업을 시작해 전라감사 집무실인 선화당을 비롯해 관풍각과 연신당 등 7개 건물을 복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내는 고용 부담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연도별 고용 부담금을 보면 2016년 3억 2천만 원에서 2017년 3억 8천만 원으로 늘었으며 2018년 5억 원, 지난해에는 12억 1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예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도 반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지난달 21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0억 원보다 35%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2,871개의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거리나 대중교통 같은 공공장소의 폭력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두 달 동안 경찰서마다 전담 수사팀을 꾸려 폭행이나 업무방해, 무전취식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경찰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상습성과 재범 우려를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장수 8.9도, 무주 9.4도, 전주는 1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익산의 기온 25도, 완주는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밤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